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직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떠오르는 직업은 바로 이혼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대본을 받아볼 때까지 이런 직업이 있는지 절대 몰랐어요. 그래요, 저도 조금 선입견에 시달렸던 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 과연 어떤 직업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디보싱 대표이자 이병철 이혼 컨설턴트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혼 컨설턴트 어떤 직업인지 저희가 좀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보통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법원을 가는 게 대체적인 그런 코스였던 것 같은데 네. 이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직업이라는 개념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 달리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네. 이혼이 곧 법률적인 관계 해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저희들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심리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합쳐진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와 법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혼을 한다는 게 법률적 호적 정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에 대한 재구성이니까 애들 육아나 여러 가지 가족의 해체를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그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워드리는 직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종의 좀 부부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일종의 부부 상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네.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부부 상담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부부 네.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소나 정신과 찾아가서 상담을 하지만은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들 찾아오는 경우니까 아주 깊이 있는 상담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 찾아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네. 이혼의 사유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네. 그 마음속에 들어서 그러다가 가능하면은 이분들이 사유를 파악한다면 이혼하지 않는 방향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컨설팅 해주는 게 주안점을 두고 피치 못해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에 대해서 합당한 이혼 방법과 어떤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아나 네. 또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창업 컨설팅도 마찬가지겠죠. 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하고 나면은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이혼해야 되실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이나 경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저희들 알선하고 교육시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혼에 대해서 총체적인 모든 부분을 관여하신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네. 아닐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도 오늘까지 이 직종을 잘 몰랐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설립이 네. 된 회사다라고 그렇죠. 들었는데 네. 이 직업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네. 네. 말씀드리면은 참 재밌는 사람인데 네. 제가 원래 직업이 컨설팅 쪽이었습니다. 경영이나 네. 금융, 부동산 개발 쪽 컨설팅을 오래 기간 했었는데 네. 저도 한 9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하고 나서 많은 네. 고통을 겪다가 네. 이제 인터넷에 이혼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저랑 똑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네. 그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글도 많이 올리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겠네요. 네. 상담을 해주고 법률적인 조언도 해주고 생활한 방법도 이야기해주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쪽 카페에도 이혼하신 분 중에 아주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분들도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네. 국내 최초로 이혼 컨설팅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조금은 좀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사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계기를 하여금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만큼 뭐 전에 이혼 카페에 들어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수치상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 가까이 되고요. 그 정도나 돼요? 네. 네. 이혼 한 사람이요. 수치 봤을 때 근데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한 두 배 이상은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부부 열상 중에 한 80-90%는 이혼을 생각하니까 네. 그분들이 대부분 혼자서 고민하시든지 뭐 간단한 인터넷에 물어보든지 이 정도밖에 못해요. 네. 주위 사람들 말씀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이혼한 경험자나 그 이후의 삶을 알게 줄 저희들 같은 컨설턴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 생각에 이혼 컨설턴트라는 직업의 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점이 가장 보람이 있으세요? 저도 느끼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보람 있어 하는 부분들이 이혼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배우자의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 네. 이거 이야기가 통계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배우자의 이혼 같아요.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저도 네. 남자고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인데도 한 3년 이상 그 극복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저희들이 컨설턴트 옆에서 도와주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나갈 방법을 제시해주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게 도와주는 이런 과정들에서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창업을 하시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고 또 애기들을 잘 키우고 나가시는 모습들 체크하고 고맙다 인사 올 때마다 네. 아, 살아있다는 어떤 의미나 희열을 느낀다고 직원들이 말을 해요. 저도 내가 그렇구나. 그래도 행복을 드렸구나. 예, 그렇죠. 예.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 또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예.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하. 분명히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을 아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좀 피곤해요. 네. 피곤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네. 상담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인생 상담이고 어떤 감정을 끌어내는 상담이 돼야 되니까 네. 한 보통 두 시간 내지 서너 시간 이상의 상담을 하게 돼요. 네. 그 장시간 동안 상담에서 나오는 어떤 육체적인 소모도 크고요. 그리고 또 이혼 직전에 전후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 증세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분들이 연락할 수 있을 때 연락받을 수 있도록 네.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밤늦게 전화와도 전화를 받아주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네. 밤낮으로 어떤 고객을 한 분 모시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준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그렇죠. 네. 보람은 있겠지만요. 네. 그만큼 뭐 상담하는 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분의 마음들까지 헤아리다 보면은 그래요. 육체적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24시간 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네. 어찌됐건 또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쯤 하면 저희가 또 빼놓지 않고 꼭 네. 여쭤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또 열심히 보람 있게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보수는 또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은 저희 회사가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 회사 기준으로 잡는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상담사들이 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심리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주로 모십니다. 네.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예, 그렇죠. 이혼한 경력이 없으면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연세가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요. 네. 그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경력이 있으신 분은 연 한 3,500에서 4,000 정도 그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떻습니까? 직업의 향후 전망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아까 제가 통계치로 말씀드렸듯이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나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을 상담을 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엄청난 수요가 네.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인력이 모자라는 정도다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니겠죠? 수시로 저희들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유진 캐스터도 네.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혼 컨설턴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생소했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 네. 앞으로 이걸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전문 교육기관이라든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상담을 하는 직업이니까 네. 심리 상담사나 심리 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되고요. 네. 대학에서 심리학이나 뭐 법학 관련 전공을 하시면 좀 더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뭐 모든 사람에게 강권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혼 경력자를 위주로 뽑고 있으니까 네. 이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저는 이 직업이 되기 위해서 이혼할 겁니다. 이럴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뭐 농담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겪어본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알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의 방침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분들을 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전에 저희에게 심리상담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요 아무래도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계실 것 같은데 예예. 어떤 교육 과정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향후 저희 회사에서 관련된 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은 저희 회사 입사자만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법률과 심리 상담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전문적인 그렇군요. 교육은 그럼 입사 후에나 그렇죠. 가능할 예. 수가 있을 심리 것 같아요. 심리 상담 자격증 같은 경우는 네. 인터넷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각종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취득을 하시고 지원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채용 정보 내시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회사 예. 문을 두드리시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들을 네. 나눠보니까요. 이혼에 대해서 무조건 선입견을 가질 게 아니라 정말 꼭 피치 못하게 이혼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네. 이런 이혼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직업 꿈꾸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들 함께 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이혼 컨설턴트가 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대학에서 전공이나 뭐 자격증 유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 아픔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상대가 아파서 오시는 분에게 지식으로 상담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상대가 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는 5분 정도 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네. 그런 심성과 교양과 성품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상담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셔서 네.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내용 또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잠매가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병철 대표, 정유신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